상체와 가슴을 많이 여는 거죠. 왼팔, 오른팔. 왼팔이 다 돌아올 때까지 오른팔 나가지 않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막 빠른 볼, 느린 볼, 높은 볼, 내가 밀리는 볼.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스매시를 강하게 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두 가지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체, 두 번째는 하체. 근데 오늘 좀 상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상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스매시를 좀 강하고 파워풀하게 때릴 수 있을지. 근데 기본적으로 오버헤드 스윙 경험해본 분들이 이거 사실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연습까지 어떤 방법으로 좀 연습을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 그런 어떤 방법까지도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좀 많이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매시를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그렇죠. 첫 번째는 순간적인 스윙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어떤 빠른 스윙 속도를 낼 수 있어야겠죠. 뭐 손목을 아무리 많이 꺾는다든가, 손목에 뭐 힘이 좋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스매시가 세게 들어가지 않죠. 기본적인 스윙 속도를 끌어와서 그런 어떤 바탕으로 손목이 꺾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손목은 손목의 힘을 갖고서 우리가 파워풀하게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윙 속도.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울 상체, 왼팔. 왼팔을 이용해서 상체를 좀 끌어내서 좀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체예요. 하체의 어떤 움직임을, 이건 지금 제가 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좀 너무 복잡하니까 하체. 하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하는데, 이제 좀 파워풀하게 때리는 사람들은 골반이나 하체의 축이 많이 회전하면서 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다고요? 그렇죠. 상체. 상체. 스윙 속도는 계속해서 스윙을 많이 표현해서 좀 최대한 끌어내보려고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부가적으로 상체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스윙 속도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상체 중에서도 오늘은 포인트가 왼팔이에요. 왼팔. 왼팔. 그러니까 오른팔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버헤드 스윙 자세 유지하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왼팔을 뭐 펴고 이렇게 해서 타점을 가르쳐라. 맞아요? 틀려요? 왼팔을 가지고 타점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왜 타점을 가르쳐요? 잘 맞추려고? 잘 맞추려고. 아니죠. 잘 맞춘다는 거는 사실 오른팔의 감각으로 맞춰야 돼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깨가 들어가는 속도라든가, 다시 또 스윙이 나오는 속도라든가, 손목이 넘어가는 타이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볼을 맞추는 감각, 어느 타이밍, 어느 시점, 어느 정도의 스윙 속도, 이런 어떤 감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타이밍 맞춰야 됩니다. 이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값이 없어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막 빠른 볼, 느린 볼, 높은 볼, 내가 밀리는 볼, 밀릴 때는 뭐 손목만 쓴다든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갔으면 뭐 어깨축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스윙 속도를 조절해서 때린다든가, 그런 어떤 스윙 타이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왼팔은 사실 타점이 어디에 있나, 샤자자자자,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왼팔의 역할은 상체와 오른팔을 끌어내는 데 써야 돼요. 상체와 오른팔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매시하는 형태를 보면은 상체와 오른팔을 전혀 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스윙이 들어가서 그대로 제가 한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왼팔을 다 돌아서 왼팔을 다 끌어내서 오른팔이 나가게 되죠. 그 중간 과정은 또 뭐가 있어요? 상체가 열려있게 되죠. 그죠? 이거 상체를 열어놓고 때리고.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오늘은 왼팔에 있다. 왼팔에 축을 돌려서
이게 좀 왼팔이 좀 간단하게 따라해 볼게요. 왼팔이 이렇게 옆으로 서서, 옆으로 서서,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서서 스매시 때린다 생각하고. 그래서 왼팔이 내 몸에 좀 이 좀 요 포지션이나 요거나 상관없어요. 손 모양은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좀 조금 더 팔꿈치 축을 안쪽으로 둬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서 좀 돌리기도 해요. 뭐 요런 식으로 모양 잡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축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팔꿈치는 접혀 있어야 돼요. 절대 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회전 안 돼요. 예, 절대 펴고 계시면 회전 안 됩니다. 약간 좀 굽어 놓으셔야 돼요. 굽어 놓고 회전해서 들어오고, 굽어 놓고 회전해서 들어오고, 그때까지 다 회전할 동안 오른팔의 축이 절대 출발하면 안 된다. 오히려 뒤로 빠지는 건 괜찮아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어디요? 이게 잠깐 좀 이런 느낌이죠. 그죠? 우리 헬스 할 때 하는 것처럼 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벌어지는 느낌으로 최대한 유지해 놓고 가슴을 최대한 열고 상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왼팔이 돌아가면서 풀어져 버린다. 왼팔이 돌아가면서 풀어져 버려. 또는 같이 온다.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형태가 이래요. 같이 와요, 상체가. 그렇죠. 왼팔의 축이 다 돌고 나서 오른쪽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정리되셨나요? 네. 왼팔과 오른팔 어떻게 따로따로? 따로. 같이? 따로. 따로따로. 그래서 상체에서 분명히 이런 어떤 트위스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파워가 별로 없고 폭발적으로 파워풀하게 때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단면으로 그냥 오른팔로 그냥 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느낌이지? 근데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이런 동작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워낙에 차고 돌아가는 속도가 왼팔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슬로우 비디오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다 천천히 보면은 팡 점프해서 이렇게 왼팔이 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좀 스냅샷으로 많이 찍히죠. 그 선수들 다 그런 과정이에요. 이쪽 왼팔이 돌아가는 과정, 상체가 열리는 과정,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영상을 빨리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왜? 워낙에 그렇죠. 워낙에 빨라버리니까 워낙에 빨리 왼팔을 잡아버리고 오른팔이 나가기 때문에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상체 연습을 어떻게 한다? 왼팔과 오른팔을 따로따로 연습한다.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야구 투수들이 어때요? 포수한테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모아서. 네? 모아서. 아, 모아서 이렇게? 타자인데 이거? 자, 야구 투수들이 포수한테 던질 때 와인드업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자, 저기 글러브가 있잖아요. 저기다가 타점을 딱 가르치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내리면서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리면서 던지죠. 어떻게 하게 돼요? 상체에 어떤 최대한 힘을 끌어서 오른팔에 팔에 대한 속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왼팔을, 그죠? 왼팔의 축이 먼저 다 차고 돌고 상체와 오른팔이 나가서 던지게 되죠. 약간 좀,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왼팔의 축이 먼저 돌고 오른팔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셔틀콕을 던져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뒤에서 여기서 그냥 굳이 뭐 자세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왼팔을 편하게, 오른팔과 왼팔이 같이 한번 앞으로 떨어지면서 돌리고 던지고. 돌릴 때 여기까지. 야구처럼 하면 안 돼요. 야구처럼 이렇게 다 던져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잡혀 있어야 돼요. 왜? 2차 동작이 스매시 때리고 빨리 되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막. 그래서 왼팔 다시 왼팔 돌리고 오른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왼팔 전혀 안 되는데요?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왼팔 돌리고 오른팔, 그죠? 왼팔 오른팔, 그죠? 왼팔이 다 돌아올 때까지 오른팔 나가지 않게. 오른팔. 왼팔, 오른팔. 이런 식으로 좀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왼팔 다 그냥 잘 안 되면은 왼팔과 오른팔에 대한 어떤 시간 간격을 좀 많이 주세요. 왼팔과 오른팔에 대한 시간 간격. 다 돌리고 그냥
나가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시간 간격을 많이 떨어뜨려도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았어요. 다리도 굳이 뭐 너무 높게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여기서 그냥 왼팔, 오른팔. 제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다리 이렇게 들고 우리 스매시 제자리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왼팔, 그렇죠. 왼팔, 잡아오게. 왼팔, 왼팔에다 돌면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아니, 이게 다리 이렇게 뒤로? 뒤로, 뒤로, 뒤로. 그렇죠.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다시. 왼팔, 오른팔. 아니, 다리 안 나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나가지 말고. 그렇죠. 다시 왼팔, 오른팔. 좀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다시. 왼팔, 오른팔. 거기서 이제 스매시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들어주고. 아니, 아니, 오른팔을 좀 들어주고. 오른팔을 들어주고. 스매시 때리는 것처럼 자세 좀 잡아서 들어주고 내려가고 들어주고 왼팔. 아니 아니에요. 시간차 딜레이를 좀 많이 두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차를 좀 많이 두셔야 돼요. 다시 왼팔 다 돌리고 오른팔. 그렇죠. 그걸 좀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왼팔 다 돌리고 오른팔. 그런 느낌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바깥쪽에 어떤 뭐 물체가 있다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한 요 정도 지점에 여기에서 그냥 확 낚아채는 거야. 이렇게 확 잡아오고 좀 몸의 수직보다 약간 바깥쪽. 너무 바깥쪽은 안 돼요. 너무 바깥쪽 안 됩니다. 약간 바깥쪽. 이런 느낌으로 다 낙 잡아서 중요하고. 지금 뭐라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왼팔과 오른팔에 대한 리듬이 전혀 다르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스매시를 이렇게 해서 이 자세를 많이들 좀 유지하시는데, 이 자세가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왜? 스윙을 파워풀하게 하고 왼팔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오른팔이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팔이 돌아가면서 막 오른팔이 막 여기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죠? 꼭 항상 이 자세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자세를 유지시켜서 그대로 때리고 이러지 않고 왼팔이 돌아가면서 오른쪽 축이 막 여기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막 여기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여기까지도 막 점프해서 팍 해서 막 여기까지 막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그만큼 뭐예요? 상체와 가슴을 많이 여는 거죠. 막 여기까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숨 했을 때 이 포지션, 이 높이, 이런 뭐 각도 뭐 이런 것들을 굳이 크게 신경 쓰면 안 된다. 정리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상체에 대해서 제가 좀 교육을 해드렸어요. 상체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 파워풀하게 좀 때릴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는 하체의 리듬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먼저 돌리고 스윙. 왼팔 다 돌릴 때까지 오른팔 나가면 안 돼요. 둘. 다시 왼팔부터 돌려. 왼팔부터 돌려. 안 돌아가. 자, 왼팔부터 돌리고. 안 돌아가. 자, 왼팔부터 돌리고.